그때는 왜안 했을까요? 귀찮아. 왜 귀찮았을까요? 오케이. 자민이가 직업이 뭐예요? 직업으로 묶이지 마요. 자민이 직업이 뭐죠? 학생이죠? 그렇죠. 학생은 뭐 어떤 사람이 학생입니까? 뭔가 배우고 익히고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세상에서 뭐 남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학생이죠. 근데 학생이 숙제를 귀찮다고 안 하면 그게 학생인가요? 응? 어?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응? 제가 볼 때는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너 위로 말할 수가 없어.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앉아라. Sit down. 어떻게 써요? 자민이 초등학교 몇 학년? 4학년. 니네만에 sit 못 쓰는 사람 몇명 될까? 응? 네가 그 중에 한 명이야. 응? 자랑스럽죠? 선생님은 부끄럽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sit 소리가 분명히 이렇게 나는데, 도대체 S가 그러면 C 소리가 나나요? 어? S가 S 소리만 내는 거 아니야? 어? 네가 쓴건 스테 같아, 스테. 스테나 스티야, 이거. 스트이. 이에가 이나 에 되니까 스티 아니면 스테네. 어? 이게 무슨 C야? 내가 모르겠어. 설마, 뭐.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어. 이러면 sit 될 수도 있겠지. 어? 이게 도대체 뭐야? 어?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 다음은 어떻게 씁니까? 다음은 어떻게 써요? 다음은 어떻게 쓰냐고 그래. 지금 자민이 네가 앉아라에다가 답을 어떻게 써놨는지 알아? 응? 이렇게 써놨어. 이거 sit down인데 그래 이건 sit이다. 이게 어딜 봐서 down이야? 어? 이게 어딜 봐서 down이냐고. 아니 공부를 안 해도 정도껏 안 해야지. 어? 이게 어딜 봐서 다운이야? 너무한 거 아니야? 공부를 안 해도 정도가 있지. 게다가 또 늦게 와요. 나뭐 어떻게 가르치라고? 니들 왜 늦게 와? 2시에 뭐 했어? 어? 둘이 붙어 다니면서. 2시에 뭐 했냐고 그래? 뭐 연습했는데? 뭐? 응? 이중언어, 3시엔 뭐 했어? 공방 갔겠고. 응? 공방 몇 시에 갔어? 응? 공방 몇 시에 가셨습니까? 채비, 같이 갔잖아. 몇 시에 갔어? 어? 공방 몇 시에 갔냐고? 센터 몇 시에 갔냐고?
뭐? 그럼 너는 왜 인제 오냐? 어? 뭐 했는데? 2시부터 여기 오기 전까지 뭐 했어? 어? 뭐? 또 자, 이건 뭐 시스템들 써놓고 뭐 오픈은 도대체 뭐야? 오픈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BD병에다가 네가 그 다음에 책을 펼쳐라가 오픈 유어북인데 오픈 유어북을 이렇게 써놨어. 이건 뭐막 섞였어. 뭐 플리즈하고 오픈하고 막 섞여 놓은 것 같아 이거. 어? 오플리스 써놨어. 오플리스. 오플리스. 오플리스는 도대체 뭔데? 그리고 이게 어딜 봐서 북이야. 아직도 비디병이야. 아직도 비디병. 어? 이게 북이지. 어떻게 북이야? 초등학교 4학년이야. 아직도 비디병이냐? 오플리스는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야? 오픈, 유어, 북. 어? 얘네 둘이 같이 다니지 마. 서로 도움 하나도 안 돼. 어? 내가 계속 그냥 같이 다니는 거 놔뒀는데, 같이 다니면서 도움이 되면 모르겠는데, 어? 뭐 같이 앉아가지고 뭐 계속 서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어? 늦게 오거나, 어? 수다 떨고 있거나. 그거 말고 뭐 했는데? 둘이 서로 뭐 도움 주는 거 있을까? 어? 같이 열심히 놀아. 놀아야지. 어? 근데 공부할 땐 좀, 둘이 좀, 어? 공부할 때 휴대폰 잠깐 무음으로 해놓거나 꺼놓듯이 공부할 때 잠깐 좀 떨어져 계세요. 알겠습니까? 응? 하나도 도움이 안 돼. 뭐 오플리스 시스템들 난리 났어. 어? Put your down bag은 도대체 뭐야? Put your down bag. 소리 내 읽기도 안 했어. Put down your bag. 가방 내려놔라. Put your down은 뭔데? Put 놓아라. Your down. 너의 아래로 bag. 너의 아래로 가방이야. Put down. 내려놔라. 무엇을? Your bag을. 와. 아래도 너무 어렵네. 그 내가 너 방학 숙제 못 하겠냐? 어? 내가 너 방학 숙제 못 하겠냐고. 어? 방학 숙제는 방학 숙제 네가 알아서 하고 영어 공부는 영어 공부도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냐? 어? 어제 똥 쌌으면 오늘 똥안 싸도 돼? 어? 할건 해야 될거 아니야. 미룬 건 미룬 거고 네가 알아서 하고. 4학년이 4학년 더 와야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문자민. 그러니까 똑바로 하세요. 알겠습니까? 태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야. 수고하셨습니다.